네.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최근에야 어렵게 희생자 60여 분의 유가족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힘겨운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한 대 모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유가족분들이 지난 1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유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진정한 사과,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8일이나 지난 어제서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에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을 설치하여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사 발생한 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유가족 모임 구성에 정부가 비협조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가족분들의 기자회견까지 열리자 뒤늦게 마지못해 TF를 구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뒤늦게라도 지원단을 꾸리게 된 것 다행으로 생각하고 약속한 바대로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바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민주당 역시 꼼꼼하게 살피고 감시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만큼 심리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 파악하고 개선 방향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도 열심히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